번째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실족하는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 요한복음의 어카운트를 보면은 요한복음서가 이제 쓰여진 어카운트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잡히시게 되는데 잡혀서 이제 결박을 당하시고 끌려가시죠.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나와 있죠. 안나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안나스가 사실 그 대제사장이었고 그래서 그의 이제 사위죠. 사위 가야바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제사장 제도는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것을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바꿨기 때문에 사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대제사장이 사실 아직도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가야바에게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빌라도에게도 가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18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어카운트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결박 당하여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가시게 되는 이 모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번갈라 가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스킵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다시 또 신문 받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이제 다시 베드로가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것부터 보려고 우리가 이제 스킵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의 경우에 이것을 둘 다 이렇게 동시에 쓰면서 번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같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안나스가 있는 그 재판홀이 됐는지 아니면 그의 그가 살고 있는 궁전이 되든지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밖에 있었어요. 바로 그 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장면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한의 경우에는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엇갈려 하나씩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유대 재판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그 뜰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사건을 좀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복음서에 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 경우는 이 네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제 성경을 썼던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 그래도 가장 믿음직스러운 베드로, 베드로 형님 그랬겠죠. 베드로 형님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 임팩트가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갯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만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도망칠지라도 우리 베드로 형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저 베드로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임팩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또한 이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임팩트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쓰여진 그 말씀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약성경이 계속 쓰여졌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접하고 이제 서신서도 접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알았겠지만 조금 다른데 안디옥이나 조금 더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세워진 이 교인들의 이 스토리를 접했을 때 굉장한 임팩트를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구나. 이건 굉장한 임팩트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나중에 회복하시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초대교회 리더 모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장자교회라고 다들 알고 있었고 그 장자교회의 리더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서를 통해 접하면서 얼마나 충격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에 대해 깊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게 이 그 초대교회 차원에서도 또 제자들의 차원에서도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제 역사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듣고 배우라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분명히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주님을 다 떠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였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열두 제자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리더급으로 삼으셨던 이너 서클, 소위 인사이드 서클에 있는 세 명이 따로 있었죠. 항상 그 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열두 명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세 명,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있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열두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두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항상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신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만큼은, 저만큼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약속을 드립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칼을 빼고 끝까지 수십 명과 싸워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은밀히 믿으려고 하는 자였죠. 니고데모와 같은 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또한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은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많은 재산에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그 부자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가 구술한 베드로의 스토리예요. 베드로가 이제 기억하면서 자기의 수제자 마가에게 구술해서 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어카운트에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를 부인한 그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죠. 대빵 무너졌어요. 대다 무너졌어요. 아주 왕창 무너졌는데 보통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넘어졌으면 우리 다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나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 무너지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수치 당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장자교회의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그 주님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베드로의 실족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실족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이 메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또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위축된 자리에서, 추스리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맡기시려고, 당신의 선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상관없이 위축된 모습에서 우리를 남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오는 우리의 상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으켜서 사용하시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스토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고 많은, 완전히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보았던, 두 주 전에 보았던 17장의 말씀, 1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를 위한 기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17장에 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언제 특별히 기도하는가? 우리가 쓰러지는 그 찰나에, 우리가 부끄럽게 무너지는 그 찰나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이게 언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콘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희를, 복수입니다. 베드로 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한다.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승낙 없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시험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승낙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승낙을 하시네. 시험을 받도록 승낙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연약해서 쓰러질 것까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는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마귀가 고발할 수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율법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너를 고발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가 쓰러지면서 왕창 쓰러지면서 완전히 정죄를 받을 수가 있었고 고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귀한테. 근데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너를 선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너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데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파울이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좀 위험한 곳을 간 적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고 이제 그 세계 어느 한 곳이 있는데 제가 알리진 않겠지만 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UN에서 이렇게 그 특별 그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이런 그 편지와 함께. 근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더라고요. 이 UN이 나를 백업해 준다. UN이 나를 지탱해준다. 이게 함부로 아무리 어렵지만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UN의 편지 하나가 그러한 파워가 있다면은 하물며 왕중 왕이 되시고 모든 주위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백업 파워가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큰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나의 챔피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엄청 무너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언도 하셨지만 기도하신다. 기도로 통해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으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는가? 닭을 울게 하십니다. 이게 좀 새롭게 오더라고요. 이번에 닭을 울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 내 복음서 어카운트를 다 보는데 닭 우는 것을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베드로야, 닭이 이렇게 울게 될 것이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정신을 차리냐 하면 닭이 우니까 정신을 차리.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울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무너지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 수십 명의 병정들 앞에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소녀아이예요. 문지기 소녀아이 앞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질로 알고 있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알고 있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하루 전에 칼을 들고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하면서 수십 명의 로마 군인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용맹스러운 자였지만 그 다음날 어린 소녀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베드로입니다. 연약해요. 연약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아니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그것도 돌려서 물어봐요. 돌려서 원어로 보니까 아니지요? 당신이 그와 함께 있었던 분이 아니지요가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소프트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여자 앞에서, 그런 소녀 앞에서 이 사나이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근데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져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어카운트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번 이렇게 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 완전히 아주 진한 안개에 덮인 것처럼 더 이상 볼 수도 들을 수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영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깨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13장 37,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 요한복음 13장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닭이 오니까 펄떡 깨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완전히 그를 가리고 있는 안개가 닭이 울므로 인하여서 확 거두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하나님의 알람. 이 알람을 쳐주시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리십니다. 여러분 발람 기억나세요?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선지자였는데 잘못 판단을 하고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려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가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큰일 납니다. 이제 저주를 하면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람을 키십니다. 나귀로 하여금 그를 깨워주십니다. 나귀, 타고 온 당나귀가 그를 깨우쳐요. 발람에게는 당나귀가 그 순간 알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알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예쁜 여자를 봅니다. 그것도 목욕하는. 왜 그 여자가 다윗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목욕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해서 그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해요. 그리고 이 큰일 났다 해갖고 이제 이 증거를 없애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제 그 한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자, 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엄청난 죄였어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손을 씻고 그냥 왕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큰일 났거든요. 영성이 다 죽어가요. 이 죄를 죄로 알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니겠다면서 알람을 키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왕에게 못하는데 한 선지자를 통해 그 앞에다 손가락을 들여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깬 거예요. 알람으로 깬 거예요. 그때 엄청 회개를 하며 다윗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이 은혜예요. 은혜. 나를 깨우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알람이 다 달라요. 다윗에게, 발람에게, 베드로에게 다르듯이 다 달라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알람을 켜주실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듣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알람, 우리 삶 가운데 알람을 나름대로 켜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면은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열 번을 주십니다. 열 번의 알람을 켰는데도 열 번 제약을 통해 마음을 안 돌이키니까 영원히 그 강팍한 자로서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잘못된 길에서, 그리고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길에서 무슨 일을 통해서,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동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책이 될 수 있고 무슨 요소가 될 수 있을, 밤하늘의 별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람을,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알람을 키십니다. 그때 여러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구나. 완전히 둘러싸인 이 어두컴컴한 안개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썩어가고 있는데 영원히 냄새도 못 맡습니다. 썩는 냄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람을 딱 켜세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들어야 돼요.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어쩌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람을 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It could be today.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알람으로 들려주시는 그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와 우리를 그의 은혜로 회복하시는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주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키가 돼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얼룩진 이 오점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따뜻함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내가 내 주님을 저렇게 실망시켜드렸다는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이 그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복음서를 쭉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제자들이 다 기뻐하죠.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40일이니까 나날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흥분은 좀 가라앉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던가 기억이 나시던가요? 제자들에게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원래 어부, 이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형님이니까, 베드로 형님이니까 다 따라가서 우리도 이제 고기 잡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에 자신이 disqualified 됐다. 이제는 주님의 사역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박탈되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만 무슨 얼굴로, 무슨 명분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으랴.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의 심정을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면목이 없었어요. 자신에 대해 너무나 실망이 커서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사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회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가?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에 베드로가 이제 불에 손을 쬐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불을 쬐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장 21장에 나와요.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쭉 계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쭉 관찰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그리고 분명히 이제 너희는 나를 전할 것이다 사명을 주셨는데 면목이 없는
베드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얼굴을 들고 이제 써달라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많이 보십니다. 제자들이 다 그를 따라가는 걸 보십니다. 21장에 보면 어느 날 아침에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갖고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독담을 나누십니다. 둘이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서 세 번 질문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세 번 질문하신 게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이 얼룩진 오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양을 맡기십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내게 맡긴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야, 안다. 내 양을 돌봐라.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21장에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 번 엄청 무너져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없다고, 나의 자격은 박탈됐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니다, 세 번 너가 부인해서 아프냐, 세 번 깊은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두 번 부어주시고 세 번 부어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면 다 된 거야. 괜찮아. 너 내 일 할 수 있어.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의 페널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나의 페널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룰 수 없는 페널티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나요?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아버지의 뜻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받아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first person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할, 다윗의 후손으로서 당할 그 아픔을, 이제 다윗의 이 그 펜을 통해, 다윗의 붓을 통해 이게 쓰여지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단순히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십니다.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비방거리, 조롱거리, 벌레처럼
모욕받는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상처의 자리, 얼룩진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그 상처를 완전히 커버하시고 이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한때는 하나님을 회방했거든요. 예수를 회방했으니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진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회방한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으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강한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조롱의 거리, 비방의 자리에서, 고소받는 자리,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실족자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나는 글렀어. 나는 더 이상 사용받을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위축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수치와 아픔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용받을 수 없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진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제가 그때 다녔던 미국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박탈된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사용하세요. 저는 글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세워주세요. 실족자 베드로를 세워주세요. 회방자 바울을 세워주세요. 죄인 김승국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씻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셨을 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세전에 너희를 만드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으면 내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면목을 없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나는 아니야 하고 완전히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세워줬어. 나의 스토리를 써하면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다른 복음서도 그 베드로의 스토리를 그대로 적고 요한은 인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수치와 아픔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사막의 세기를 여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일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축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엄청 넘어진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가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참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간 날의 부끄러움에 이 오점을 지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위축된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족자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회방자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알람 소리를 울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께서 진정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과 수치까지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를 회복하셨던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세기를 내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십자가의 그 사랑 찬양하며 예배 마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지 말고, 지나간 일들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오.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할 새 이름. 내 안에 새 이름.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심. 너는 존귀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로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나를 붙드시사.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잠시 3부 예배 후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다시 서게 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 이 주님의 사랑과 회복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고 그 위축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